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각은 밤 12시 15분입니다. 예, 이제 자야 될 때죠. 자야 될 텐데,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 브이앱을 하려고 켰습니다. 예, 다들 뭐 하고 계신가요? 잘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 맵시? 배고파요. 예, 네. 지금 시각이면 배고프죠. 드라마 재방 보고 있고, 고속버스 아니고, 자려고 했는데 못 자고 있다. 웹툰을 본다. 공부. 다들 열심히 하시군요. 저는 오늘 뭐, 예, 좀 늦게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집에 와서,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전. MJ 형 뮤지컬 보고 왔어요. 오, 뮤지컬 잘했어요, MJ 형? 연결이 불안정하네요. 제 핸드폰 5G인데 연결이 맨날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바꿨죠. 왜 맨날 밥 먹고 웹툰 보고 보이스 올리만 하냐고요? 제가 언제 맨날 밥 먹고 웹툰만 봤어요? 밤이니까 눈 아프잖아요. 눈 감고 들으시라고 보이스 올려 하는 거예요. 아니요, 뮤지컬을 아직 못 봤어요. 보러 가야 되는데 원래 첫 공대는 많이 떨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러 가야죠. 몰래 가야 돼요, 몰래. 집이에요, 집. 후기 보니까 잘했다고. 잘했네. 많이 떨렸을 텐데. 참. 도전은 늘 무섭고 떨리죠.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 브이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 식벤져스요. 식벤져스에서 설거지 엄청 했죠. 예. 식벤져스 하면서 느낀 거는 참. 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서. 첫날 진짜 와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그또 싱크대가 좀 낮아가지고. 서빙이 시급 얼마 받냐고요? 모르겠어. 돈안 받을걸 이거.
아니 그래, 아니 그래 보다 좋았다고요. 아니 그래 좋았죠. 예. 우리 라키가 작곡하고 은우가 작사한 참 가사 잘 썼어요. 아니 그래. 네가 한그 한마디가 내겐 너무 아프지만 나 떠나가라 그럴까 아니 그래. 참, 가사가 참 슬퍼요. 그죠? 가사가 슬퍼. 당신밖에 없는 매력이 있다. 감사합니다. 수아예요, 수아, 제 동생. 네, 수아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예. 힘들 텐데. 수아가 예쁘다고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로아랑, 예, 로아 보고 왔죠. 예, 로아 보고 왔어요. 현진 뭐 자고 있겠죠. 뭐 지금 12시인데. 예, 몰라요 저도. 네, 저희 온택트 공연 그거요. 어쿠스틱 그거 할 때. 예. 그 무대는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꾸미기도 잘 꾸몄고 노래도 잘 불렀던 것 같고 그게 또 새롭게 그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한 거라 네, 아예 MR이 없었어요. MR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진짜 기타 두 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저 거의 뭐 코러스도 없고 그래서 완전 그냥 생인스테 한 거죠. 생인스테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막 화음이랑 그런 것도 막 생각해서 간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즉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얘기해가지고 한 거고. 네. 거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 제가 약간 화음 성애자거든요. 화음 성애자라 그런할 때는 그 마지막 브릿지 마지막 3절 코러스 넘어가기 전에 사랑아 잠시 멈춰서 찐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뒤에 화음을 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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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거기랑 그리고 맨 뒤에 저 애드립 했던 거랑 그 뭐였더라 이거랑 그리고 이제 그 12시간 할때 락키 랩할 때 거기도 원래는 그 이게 나잖아요. 우리 네네네나니 데데데데데 이건데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러면 좀 너무 밋밋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린 이런 게 말이 우리 이야기, 이렇게 뺐었어요, 가성으로. 예, 그런 가성, 원래 가성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우린 이런 게 말이 우리 이야기, 이 될지는, 이게 딱, 가슴까지. 예. 저는 그 찐만이 너무 좋아서 찐만 찐만 좋아서 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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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원래 세 명에서 해야 되는데 화음할 사람이 없어서 라키랑 번갈아 가면서 한 개씩 세 개를 쌓았죠. 찐만 찐만 찐만까지. 그것도 그렇고 앞에 그런 그것도 화음도 그렇고. 예. 그것도 그냥 즉석에서 처음에 그 뭐였지? 쫓아가는 건 아닌데 이거 도화지네 우리 찾아봐 나를 심야돌이 한참을 갖다 보면 나를 센치 바삐 그래서 굿바이 시간 이건 원래 하던 거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는 경험이었죠. 끄듬 처리요? 제가 유일하게 노래할 때 가장 못하는 게이 끄듬 처리거든요. 잘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죠. 수업 받고 하면서. 네, 저는 좀 그리고 곡에 따라서 그 타는 그게 좀 심해서 예, 네, 좀또더 연습해야죠. 기복도 좀 심해서. 목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빨리 가진 않는데, 또 강한 편이 아니라. 예, 그 인트로 안무는 원래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건데, 뭐, 어찌어찌 돼가지고, 예, 이렇게 따로 올리게 됐네요. 오늘의 TMI. 오늘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왜 노래할 때 믹서리가 안 나라고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믹서리가 안 나야죠. 예. 오 패션과 이번에 아스트로 주제로 무대 의상 기획했다고요. 오 멋진데요. 하품을 해버렸네요. 이런 게 보이스올리의 장점이죠. 예, 하품 소리만 들리는 게. 잠이 안올때푹 자는 방법. 저는 좀몸 힘들게 하면은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기계 안 하고 조금만 하고 자려고요. 여러분들도 자야죠. 몸이 힘들면 잠이 저절로 와요. 왜 코가 막히지? 무섭다고요? 저도 이 노래 되게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이 노래랑 스승의 은혜를 진짜 무서워했어요. 이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밤만지네 잠들 가라 바르거라 하루 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나나나나나 이 부분 진짜 무서워했어요. 스승이 왜 무서워했냐면, 이때, 그 괴담 있잖아요. 그게 유행, 빨간 마스크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빨간 마스크가 유행이었는데, 어느 부분이 좀 무서웠냐면, 참대가라 바르거라, 이 부분. 이 부분이,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그때가 한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걸 음악 시간에 배우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무서워요, 무서워. 빨간 마스크 알죠? 이제는 조그마한 500원집, 아니, 500원집이래. 500원짜리 책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보면서 무서운 이야기들. 아는군요. 저희 동년배군요. 요즘 또 유튜브 보면서 또 추억팔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먹었던 막 불량식품들이 막 뜨더라고요, 영상에. 예, 불량식품 많이 먹었는데. 짱구 그 껌이랑, 알록달록 껌이랑, 뭐였더라, 비블맨인가? 구슬동자 껌이랑, 착한이랑, 착한이 많이 먹었지. 감자칩이랑, 예, 많이 먹었죠. 또뭐 있었지? 아미노쿨이라고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것도 먹고. 아폴로 당연히 알죠. 예, 그리고 그 있어요. 예전에 편의점에 파는 200원짜리인가 3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과일 그림 그려져 있고, 그 조그만 꽉에 그 동그란 껌이 4개 들어있어요. 그게 보통은 포도랑 딸기 맛이 제일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희귀한 메론 맛이 있었거든요. 메론만 많이 먹었죠. 메론 맛은 좀 희귀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예전에 껌 진짜 많이 씹었는데. 네.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세상이 저희가 살기에는 좀 편리해졌지만, 옛날이 저는 좀더 뭐라 해야 되지? 좀 평화로웠다 그래야 되나? 더 활기차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이 IT가 발전하면서 모든 걸다이 핸드폰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 지금 손 안에 각자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임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런 핸드폰도 없었어서 모든 거를 다 약간 몸으로 움직여야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더 많이 뛰어놀고 막 술래잡기 하고 팽이치기하고 카드놀이하고 애들이랑 뭔가 만나서 교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넷상에서만 하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몸도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옛날에 그정 많던 정의 느낌이 조금 사그라든 느낌이 들어요. 더 조심하고. 예전에는 그 친구랑 잠깐 놀다 들어오고 그 어머니에게 용돈 받는 500원 1000원이 너무 소중하고 했었는데, 예전엔 그 1000원이면 많은 걸할수 있었거든요. 500원으로 컵볶이 먹고, 나머지 이제 500원으로 불량식품 사먹고, 게임하고, 그런 것들 했었죠. 펭귄 브라더스 이런 거 하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진짜 많이 뛰어놀았는데, 맞아요. 여름 되면 저기 냇가 가서 송사리 잡고, 겨울 되면 냇가 가서 썰매 타고, 알죠, 그런 게전 좋았었어요. 예. 요즘에 막 이렇게 제 사촌 동생들 지금 많이 컸지만, 좀 어렸을 때 보면은 다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약간 그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그럼 밖에 나가서 안 놀아? 하니까 안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때는 그게 좋았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어서, 이때 만나자, 이때 몇시 나오자 하면 항상 늦게 나온 애들이 있고. 예, 그게 저였거든요. 맨날 늦게 나오고. 그런 점들 참 좋았죠. 예. 아파트 단지 살면 그런 거 알죠? 수유장터. 예, 수유장터도 있고. 그 풍경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있단 말이죠. 항상 제가 이게 8살 때는 항상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청주에 살 때, 대원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보면 항상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약간 살짝
어둑어둑해지기 전 해가 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이면 항상 그 냄새가 왔죠. 멸치볶음 냄새, 간장 멸치볶음 냄새. 네, 어느 집이든 그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있고 또 항상 보리차 끓여 먹었고. 네. 그런 게 있었죠. 참 그랬었는데 이 라떼는 마리아가 왜 나온지 알것 같아요. 예, 그 알잖아요. 간장 볶을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보리차도 있고. 예전에 그리고 그 백년초로 약간 주스처럼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저희 집은, 우리 집은. 그 백년초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거기다 사이다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걸 제일 좋아했죠. 오, 늙은이 같다고요? 늙은이라뇨. 보리차는 보리 맛이에요. 좀 구수하고. 예. 아, 예전에 그리고 제첫 핸드폰이 생겼을 때, 그때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거기 핸드폰에 있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자체 안에 있는 노래였는데, 총 4개 트랙이었는데, 그 노래들이 다 좋았었어요. 그 노래 찾아볼라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셔폰 초콜릿폰이었는데 그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한 그런 초콜릿폰이 아니라 슬라이드로 쓰는 초콜릿폰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 감성이 있죠. 지금은 막 만약에 전화할 때도 다 이렇게 터치로 하잖아요. 옛날에 탁탁 닿는 그 맛이 있었죠. 전화하다가 살짝 이렇게 짜증나면 팍 닫고 그 맛이 있어요. 알겠어, 끊어. 이거 탁 끊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요. 오, 초콜릿폰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군요. 저보다 어리신가요? 예, 맞아요. 예전에 배터리로도 배터리 두 개씩 대가 다녔고, 그리고 전에 이렇게 데이터 쓰기 전엔 R이 있었잖아요. R, 알죠? R, R 좀 보내줘. 나 R이 떨어져서 이제 문자를 못해, 전화를 못해. R도 있었죠. R. 요즘엔 다 맞아요. 네이튠 버튼 잘못 눌러서 혼나고 어머니한테. 오, R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R이 있었답니다, 예전엔. 네. 참, 이렇게 보면 한 10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전 삐삐는 몰라요. 삐삐는 알긴 아는데 본 적은 없어요. 네. 예전에 게임도 참 많이 했었죠. 그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에게 신세계였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불 떨어지는 거, 폭탄 그 맞추는 거랑 뭐 굴려가지고 하는 거랑 두개 되게 많이 했었죠. 저희 이모 할머니 거로. 맞아요. 콜렉트콜로 예전에 예전엔 공중전화기도 썼었잖아요. 공중전화기에서 긴급 통화 누르면은 통화 짧게 되거든요. 예, 돈이 없었을 때 그때는 1541 눌러서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그 잠깐의 몇초 동안 엄마 저희 집 가요 이러고 탁 끊는 거죠. 그 이상 되면 통화료가 더 부과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했죠, 그 긴급 전화. 엄마, 나 이제 갈게, 끊어요. 아, 그삐 소리 나기 전에 해야겠네. 그때는 참, 그때는 참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좀 풍족했다 그래야 되나? 풍요로웠다 그래야 되나? 제가 애기 때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들은 다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약간 느낌으로 치면 약간 포근했던 느낌? 따스하고, 예.
되게 그랬어요. 되게 주민들끼리도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되게 많았었고, 뭔 음식을 하면 항상 앞집 갖다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글쎄요, 다 이제 세상이 좀 그렇다 보니까, 다 서로 조심조심하고, 서로에 대해 알려하지 않고, 그래요, 요즘에. 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 늦게 오시면 잠깐 옆집 가 있고, 공부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다 같이 막 파티 같은 거 하고. 예전 생일 파티도 알죠. 집에서도 하지만, 그 이름 뭐였지? 플레이짐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항상 그 생일 파티 하던 곳이. 예, 그다 무슨 정글짐 같은 거 있고 실내 놀토 알죠? 놀토 알죠? 노는 토요일 알죠? 야, 놀토 오랜만에 듣네. 요즘 놀토 없잖아요. 아, 플레이방 맞구나. 파티룸 이런 거 아니에요. 플레이방이었어요 그때는. 거기는 막 오락기도 있고 막그 항상 그 약간 그 있어요. 약간 그 뭐라 해야지, 통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서 그통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달달달달 거리면서 내려오는 거, 그거랑 위에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게 항상 꼭 세트로 있었죠. 동동동동 내려오는 거랑 그 약간 레펠처럼 이렇게 탁 잡고 내려오는 거, 그딱두개 동시에 막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네, 방방도 알죠. 우리 청주는 방방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트램폴린이라고 안 하고 키즈 카페라뇨. 그런 키즈 카페 아니에요. 예. 뭔가 저희 때는 그게 신세대였다고요. 거기서 노는 게 약간 유행이었었어요. 아, 대구는 봉봉, 우리 청주는 방방이었어요. 방방 500원에 30분인가 그랬는데. 네. 어, 슬러시도 있었죠. 슬러시는 저는 반반으로도 먹고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어, 덤블링 코스 맞아요. 처음에 그 백덤블링 했을 때 추가 시간을 주셨어요. 성공했을 때. 그때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되게 쌌었는데 500원이었고, 예전에 롯데리아는 폭풍 세일해서 100원인가 200원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300원인가 그랬던 적도 있었죠. 맞아요. 매직 기둥마술이 유행하고. 저희는 달고나는 달고나라고 불렀었어요. 여기에 동년배가 많군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청주 사투리 그래도 쓰더라고요. 예. 저는 그 가생이가 사투리인지 몰랐거든요. 가생이가 사투리래요. 저 가생이 쪽으로 가라. 이거 되게 많이 썼었는데, 가생이가 그 뭐라 해야지, 모서리 꼭지점이더라고요. 예. 야, 매직키드 마술을 모르다니. 그 할아버지 멋있으셨네. 이렇게 하면. 가생이가 사투리래요, 사투리. 근데 지금 막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제가 막 표준어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막팀내 되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섞여요. 네, 맞아요. 우유당번도 있었죠. 1번, 2번 가서 우유 갖고 오고, 급식도 이렇게 원래는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반까지 픽업해서 했었는데. 저희 때 유행하던 가수분들은 또 되게 많았었죠. 소녀시대 선배님들, 원더걸 선배님들, SS501 선배님들. 되게 많았었죠. 아, 불쏘. 불쏘 진짜 싫어했어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가끔씩 삼킬 때 있다고, 조금씩. 어우, 끔찍했어요. 제티도 많이 먹었죠, 제티.
왁스로 청소는 안 하고 기름 걸레로 청소했었죠, 저는. 예, 왁스로 청소는 안 했어요. 불쑥, 하, 불쑥. 기름걸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걸레. 아, 에, 분필 지우개 털고 그랬죠. 예. 저는 물분필을, 그, 뭐야.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썼어요,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 물분필 안 썼던 것 같은데. 네, 중학교 때안 썼었어요. 썼었나? 모르겠네. 물분필 처음 보고, 와, 진짜 신세계다 이랬죠. 네, 공기도 했었고. 기름걸레 모르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름걸레는 기름이 묻혀져 있는 걸레예요. 그걸로 이렇게 바닥을 닦는 거죠. 맞아요. 유형 카드도 갖고 놀았죠. 저는 근데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많이 다녔나? 예. 예전에 막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도 참 재밌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영어 유치원 다녔을 때, 그, 뭐야. 그때 할로윈 데이가 있었어요. 할로윈 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렇게 방식 돌아다니면서, 그, 트릭 오어 트릭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탕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야 그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아기 때나 아버지가 그 비디오방에서 스크림 빌려와서 스크림 보고 나 아버지가 중간에 주무신 거예요. 저 혼자 깨 있는데 아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와 그게 너무 트라우마인데 근데 그 뭐야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 무장으로 스크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와, 거기서 이제 울었죠 저는. 와 스크림이 나올 줄이야. 그게 막 꿈에도 막 나왔었어요. 스크림이 애기 때 아버지가 잘 줄이야. 아 주무시는 거 어쩔 수 없었죠. 밥스틱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밥스틱은 저한테는 최고의 밥이었어요 진짜. 밥스틱 많은 게 없었어요. 그게 청주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밥스틱이라고 있어요. 그맨 밑에다가 이제 처음에 버터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가루를 붓고 그럼 그 위에다 밥을 이렇게 해서 위에다 이렇게 토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돈가스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 김치 참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파는 데가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밑은 약간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그 위에 밥이랑 이렇게 칵칵 먹으면 와 진짜 끝맛이었죠. 김치 참치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그거는 맛있었어요. 항상 그 어머니가 일 나가시기 전에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써오고 가셨거든요. 아들이 이걸로 맛있는 거사 먹어 했는데 항상 밥스틱을 사 먹었죠. 아마 김치 참치가 제일 쌌을 거예요. 15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랬고 돈가스는 2000원인가 그랬을 텐데 뭐 싸서 먹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삼각김밥도 저는 그 김치 참치를 제일 좋아해요. 아 달란트 교회에 가면 항상 달란트를 받았죠.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딱 가봤었고 예전에 저희 층이 9층이었는데 7층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13층에도 그 목사님이 계셨었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갔었, 아니 병원에
거기 갔었었죠, 예전에. 갔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 교회의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김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 김이 제일 맛있었고, 그 달란트 시장일 때 달란트로 사 먹는 건 너무 좋았죠. 여름 성경교회에서도 노래를 배웠는데, 그때 딱 기억나는 게, 아 뜨거워. 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런 노래 있는데. 그 노래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멜로디를 정말 잘 썼어요.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예, 주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노래 들으시면. 이제 끌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화장실. 아씨, 여기서 졸로 가야지, 화장실이면. 죄송합니다. 보이스 올래? 예. 하이. 우리 20분만 할라 했는데, 지금 추억팔이 하다가 이렇게 오래됐어. 옛날 얘기들 하다가. 형 불소 알지? 불소. 불소? 입에서 이렇게 먹은 거 이렇게 뱉는 거. 그거 안 했었어요?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치아 그거 하는 거? 했었어요, 형도? 했지. 그거랑 플레이방 알아요? 플레이방? 플레이방 알지? 플레이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난 플레이룸이라고 불렀지. 플레이그라운드인가? 하여튼 그 있었어. 그 생일파티에서 거기서 맞아. 하고. 그때 게임도 그 바람의 나라가 유행했어요, 그때. 저는 호동했다가 만들었었는데. 이제 바람의 나라 모바일로 나온다고. 7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린 통하네요, 형. 우린 그래도 안 해. 너 플레이룸에서 애기 때 그거 하다가 팔 빠졌잖아. 팔 빠졌어. 아, 이거 이거. 다다. 그래. 그거랑 그거 알지? 이렇게 미끄럼틀.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거. 알지, 다다다다다. 그니까 항상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 있어. 그게 알지. 나야. 나였어. 거꾸로 가다 나야. 자빠지고. 맨날 이렇게 쓰러지고. 위험하다 그러고. 그래도 꿋꿋이 갔지. 하이 로아. 말괄량이 삐삐 알죠? 전그편 되게 좋아했어요. 그차 타고 날아가는 거. 하이 하이. 플레이 아, 타임이래. 플레이 타임. 근데 그거 아마 그거마다 다를걸요? 지역마다? 비행기 동요를 모른대요. 떴다 떴다 비행기. 에헴. 참, 그때 그 시절. 개주 해봤죠. 저는 언제나 개주 나갔었어요.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저도 2번이었어요. 여러분, 바람의 나라는 다람쥐죠. 예전에 뭐야, 요리킹 조리킹 알아요? 요리킹 조리킹. 알지, 만화 요리킹 조리킹. 알지. 그 요리킹 조리킹. 볶음밥 친구. 그치. 저는 그 떡볶이 친구도 좋아했어요. 총 쏘는 애. 떡볶이 주인공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다크서클 생기면서 했는데 떡볶이가 탄생했어. 걔가 근데 엄청 세였어요. 요리킹 조리킹. 비장의 카드였어. 추억이다. 그거랑 신호등 사탕 알죠? 신호등 사탕 알지. 네. 착하니 착하니. 알투비트 알지. 오투잼. 학교 기계 나와야죠. 착하니 알죠? 착하니. 착하니 알죠. 그때 100원이었는데. 그니까 그거 300원인가 그래 300원, 지금. 500원 막 이렇게 양도 올라와. 너무 적어졌어. 아, 마법학교 그거 아르피아 아르아르. 그 야옥꾸러기. 야옥꾸러기로 옛날에 그것도 많이 했는데 그 동물농장 추억이다. 아 동물농장. 와이 그거 있어요, 소름 그거. 돋네. 그 야옥꾸러기에 그 예전에 그 뭐야? 그 짱구 못 말려서 그 공룡 몰래 지나가는 거 있어요. 박스에 숨고.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와, 문구점 닭강정 알아요? 불량식품 닭강정? 알지, 알지. 그거 학교에서도 팔았는데, 중학교 때. 맨날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던 거. 뭐야. 위대한 탄생 안 하시는 분, 위탄. 위대한 탄생이 뭐였지? 그 피자빵. 위탄이라고 있어요, 위탄. 우리 아, 위탄이라고 맞아, 불렀어. 맞아, 맞아. 위탄도 엄청 먹었지. 그거를 스콜이라고 있거든요, 스콜. 그 음료인데, 사과 음료인데, 스콜도 많이 먹었고,
위탄을 지장해 왔어요. 위탄. 피카츄 알죠? 위탄은 좀 최근 건데. 위탄은 최근 거야. 위탄은 나 연습생 때 너네 때문에 처음 알아본 거 같아. 위탄 맛있지. 아, 마법 천자문. 어, 마법 천자문. 저 그 20권까지 읽었다가 더 읽어야 되네. 엔딩 봐야 되네. 엔딩 못 봤어. 나중에 그런 만화책들 다 사려고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도 맞아. 읽었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그 전권 다 사서 봐야겠어. 아무튼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여러분. 가요 빨리. 바이바이. 저쪽으로 가야겠다. 오, 100만이 됐어요. 아 뭐지? 전 뭐야? 아 수학책, 수학 익힘 책 많죠. 저는 그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 항상 그 학학 시간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건 그 시간들 꼭 붙어 있더라고요. 수학, 과학, 학학 항상 붙어 있었어. 어, 말하기 듣기 쓰기. 말 됐어요. 말 됐어요. 아, 알뜰바자에도 있죠. 듣말쓰? 지금 듣기 말하기 쓰기예요? 원래 말드스 아니에요? 말드스죠, 말드스. 말하기 듣기 쓰기. 지금 듣말쓴가 본데? 아, 실과 시간 제일 좋아했죠. 항상 뭔가 요리해 먹었었는데. 듣말쓴가 봐, 요즘은. 이야. 오, 이 노래 알아요. Hello. 먼저, 니하오, 안녕. 그거랑 이거 있어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and June, July, August, and goodbye, summer. 야, 듣말 쓰래. 말 됐은데, 우리 때. 이런 것도 바뀌구나. 국어도 안 배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와 대박. 난 딱 45분에 꺼야겠어요. 아 덴마이스가 사라졌다. 이런. 리코도 잘했죠. 저는 그 할아버지 원식에 잘했어요. 솔도시도레도레미파미도 렐레도 또또시라시도. 아, 이 보석반지 많이 배웠죠. 솔솔도 네, 미미파미도 레도 도도시라시도. 단소는 못했어요. 네. 아 예전에 그거 알지? 그 벡터맨이었나? 벡터맨도 봤었는데 저는 그 곰을 제일 좋아했어요. 검정색깔 벡터맨. 전 벡터맨 배요. 오, 초등학교 선생님인 로아가 계시군요. 야, 저희 초등학교 때 진짜 재밌었는데. 오, 이글 맞아. 이글도 좋아했어. 이글도 좋아했었고.
오, 방구차 알죠? 가스차. 맨날 그 뒤에 따라다녔는데. 요즘에는 없지 않아요? 미소의 세상 알죠? 빠삐뿌빼뿌. 아, 진짜 지금도 있어요. 이제 신발 주머니도 갖고 다니고. 전에 그것도 했었어요. 꼼꼼이라고. 꼼꼼이도 놀인데. 꼼꼼이도 많이 했었고. 요즘 신발 주머니가 없다고요? 이야, 대단하네. 아, 지상 탈출. 맞아요. 대박이다. 저희 때는 그 자전거랑 킥보드가 유행이었는데, 자전거 훔쳐간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안 훔쳤죠. 이제 한번 제 자전거가 없어진 적 있었어요. 웅변학원 다녀왔는데, 없어졌었어요. 아이, 굴렁쇠는 아니에요. 굴렁쇠 시절은 아닙니다. 네. 자전거 의자 훔친 사람 진짜 많았죠. 휠리스. 저는 그거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인라인 스케이트. 저는 모든 이런, 뭐,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새벽 6시에 넘어지면서 스파르타로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차탈수 있나 봐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어.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합시다. 저희도 엄마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중학교 때 수영 배울 때도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시켰거든요. 6시인가? 5시인가? 6시였을까요? 와, 그때, 솔직히, 그때 그, 너무 피곤하니까 자면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 안 하고 씻고 옆에서 잔 적도 있고요. 아니면 한 시간 동안 씻은 적도 있어요. 아,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걸린 거예요. 어머니가 또그 수영복에 물이 안 묻어 있으니까 아, 나얘안 갔구나 해서 한번 걸렸죠. 그래서 엄청 혼나고 그 다음에 수영을 좀몇번 했죠. 몇번 하고 몇번 하고 또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가면 들키니까 아 수영복은 물에 한번 적셔서 한번 그 탈수기에 돌리고 갔죠.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또 걸렸죠. 또 혼났죠. 그 뒤로는 열심히 갔죠. 예. 어머니 눈에는 다 이제 보이더라고요.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죠. 난 너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너네 손바닥 아니야.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커보니까, 제가 이렇게 동생들을 볼 때면, 애기들을 볼 때면,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하, 역시. 이만 가볼게요. 딱 50분에 꺼야겠다.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예, 엄마 다 안다. 그리고 엄마 안 잔다. 이건 팩트예요. 진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슬슬 자겠습니다. 지금 딱 10초 남았네요. 10, 9, 8, 7,
7, 6, 5, 4, 3, 2, 1, 땡, 빠!